매직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차원을 넘나들며 강력한 마법을 쓰는 플레인즈 워커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승리하려면 상대의 생명을 20점에서 0점으로 줄여야 합니다. 상대의 생명점을 줄이기 위해 이 게임에서는 카드를 섞어놓은 덱을 사용합니다. 플레이어는 각자 자신의 덱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덱을 서고라고 부릅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각 플레이어는 카드 7장을 뽑습니다. 시작할 때 뽑은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멀리건을 해서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자세히 보려면 확대해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매직 카드에는 많은 기호와 단어가 있습니다. 게임을 계속하면서 이것들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에서 당신은 녹색 덱을 플레이합니다. 녹색의 특징은 크고 강력한 생물입니다. 당신의 상대방은 진홍의 마도사입니다. 주문을 발동하거나 생물을 소환하려면 자원이 필요합니다. 매직의 주요 자원인 마나는 돼지에서 나옵니다. 턴마다 손에서 돼지 카드를 한 장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발동하고 생물을 소환하려면 마나를 생산하는 돼지를 충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돼지를 플레이하십시오. 아직은 마나가 부족해서 주문을 발동할 수 없으니 진홍의 마도사에게 턴을 넘기겠습니다. 진홍의 마도사도 주문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를 플레이합니다. 상대가 주문을 발동합니다. 진홍의 마도사가 생물을 소환했습니다. 상대의 생명점을 0으로 깎으려면 미친 고블린 같은 생물로 상대를 공격해야 합니다. 생물 카드 하단에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표시됩니다. 공격력은 생물이 전투에서 입히는 피해의 양입니다. 방어력은 이 생물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피해의 양입니다. 모든 주문에는 만화 비용이 있습니다. 미친 고블린을 소환하려면 진홍의 마도사는 적색 만화 하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기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진홍의 마도사는 이 주문을 발동하려고 돼지를 옆으로 눕혀놓았는데 이걸 탭이라고 합니다. 만화 비용은 미친 고블린의 만화 비용보다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이 생물을 소환하려면 만화가 4개 필요하며 그중 2개는 녹색 만화여야 합니다. 플레이어가 이번 턴에 조정권을 얻은 생물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카드를 탭해야 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소환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소환 후유증이 있는 생물은 어지러운 것처럼 표시됩니다. 미친 고블린은 진홍의 마도사의 다음 턴에 플레이어를 공격할 것입니다. 턴이 돌아왔습니다. 칼로니아의 엄니아수를 소환합시다. 이 주문을 발동하려면 두 번째 돼지를 플레이하고 녹색 만화 두 개가 필요한 생물을 고릅니다. 공격력은 3, 방어력도 3입니다. 미친 고블린보다 훨씬 강합니다. 턴을 넘기십시오. 이제 진홍의 마도사가 돼지를 플레이하고 미친 고블린으로 공격합니다. 미친 고블린은 반드시 공격해야 하므로 이번 턴에 플레이어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생물은 탭되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당신의 진홍의 마도사가 조종하는 생물을 방어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칼로니아의 엄니아수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소환 후유증이 있는 생물도 방어는 할 수 있습니다. 미친 고블린을 방어하십시오. 전투 피해단 동안 각 생물은 공격력만큼의 피해를 입힙니다. 이번에 두 생물은 동시에 서로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미친 고블린은 죽고 칼로니아의 엄니아수는 살아남습니다. 턴이 끝날 때마다 모든 생물이 치유됩니다. 생물이 입은 모든 피해가 회복됩니다. 턴이 바뀌면 피해를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지를 하나 더 플레이하십시오. 이제는 이쪽에서 진홍의 마도사를 공격할 차례입니다. 진홍의 마도사에게는 방어할 생물이 없으므로 피해 3점을 입게 됩니다. 지금은 발동할 수 있는 주문이 없으므로 이번 턴을 넘깁니다. 칼로니아의 엄니아수를 보냅니다. 소환 후유증 때문에 덜컹대는 말로스는 상대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매직에서 플레이어는 생물이 상대를 공격할 것인지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생물로 방어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카드에 다른 말이 없다면 방어당한 생물은 방어하는 생물에게 모든 피해를 입힙니다. 수비 플레이어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생물로 큰 생물을 방어하여 피해를 막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대지를 플레이하고 전투 전에 주문을 발동하는 대신 전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두 생물로 공격하십시오. 진홍의 마도사는 피바의 키클럽스로 방어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피해 7점을 입습니다. 멋집니다. 전투 이후 본 단계에서 대지를 플레이하십시오. 다음에 이 생물을 발동한다면 승리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진홍의 마도사가 대지를 플레이하고 공격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에서 승리합니다. 두 번째 퀘스트에서는 생물 이외의 주문을 추가해 더 흥미로운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트에서 당신은 흑색 대액을 사용합니다. 흑색의 특기는 상대방의 생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순청의 마도사입니다. 이 게임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공방이 많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전장에 생물이 없으면 다음 몇 턴 동안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순청의 마도사의 턴입니다. 마지막 남은 생물로 공격을 받아서 당신의 생명 총점이 2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집중마법인 암살을 뽑았군요. 집중마법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살은 탭된 생물을 골라 파괴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당신의 생명 총점은 2점뿐이니 순청의 마도사가 조종하는 생물에게 죽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순청의 마도사가 주문을 발동합니다. 점은 청색 주문으로 플레이어가 카드 두 장을 뽑게 해줍니다. 이제 상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생물이 생겼습니다. 바람의 드레이크가 왜 방어하기 어려운지 카드를 확대해 보십시오. 암살 카드가 하나 더 있지 않으면 순청의 마도사가 조종하는 바람의 드레이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골리아 스핑크스의 공격을 한 번만 받아도 죽게 됩니다. 다행히도 치명타 능력이 있는 흡혈귀 밤도둑은 어떤 생물이든 죽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흡혈귀 밤도둑으로 공격할까요? 그러면 골리아 스핑크스를 막을 수 있는 언탭된 생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선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에선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흡혈귀 밤도둑으로 공격할까요? 그러면 골리앗 스핑크스를 막을 수 있는 언탭된 생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강력한 집중 마법을 뽑았군요. 무덤에서의 소생은 무덤에 있는 생물을 되살려냅니다. 이 주문으로 저 골리앗 스핑크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좀비 골리앗으로 공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매직을 플레이하면 다양한 주문과 생물 능력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주문을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퀘스트에서는 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진 주문을 알아보겠습니다.